기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입니다. 바이오 핫세븐 그리고 마감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 방송 하기 전에 제가 빈츠님께 질문 하나 한다 했어요. 자, 빈츠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올라갈 것인지 여기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기 30분봉, 5분봉, 그 다음에 1분봉이에요. 여기는 1봉이고요. 자, 간단하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한번 맞춰봐요. 저는 배팅해놨습니다. 저는 배팅했는데요. 빈츠님 생각하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제가 올바른 판단했는지 궁금해요. 빈츠님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정답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 이야기해 주셔야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자, 웬 뜬금없이 뭐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좀 재밌게 방송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장도 끝났고요. 방송 굳이 빨리 뭐 진행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빈츠님 나오세요. 안 듣고 있는 겁니까? 1봉 하락. 자, 1봉이 일단 하락. 자, 30분봉에는 추세선이 위에, 그러니까 이평선이 위에 다 있고, 연락이 꼬꾸라지고 반등했는데 다시 밀리려고 하고 있고, 5분봉도 막 밀리려고 하고 있네. 그럼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1봉 하락 맞아요. 저도 하락에 걸었습니다. 자, 일단 걸어놨으니까 플러스 나고 있네. 와우, 그죠? 돈 10만 원 또 벌고 있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요. 자, 저는 방송 진행할게요. 그죠?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변동성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상하원, 미국 상하원이 통과했는데요. 그죠? 상하원을 통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중국과의 또 새로운 하나의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 우리나라도 데미지 좀 있고요. 코스피 0.43% 하락, 코스닥은 1.11% 하락입니다. 자, 이것은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 원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코스닥은 수급이 462억 외국인 매도, 기관도 같이 367억 매도했는데 용감하게 개인만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1% 이상 하락했고, 닥터케이는 반등 나오면 인버스 지수 하락 쪽에 베팅하겠다,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퍼펙트, 그죠? 자, 외국인이 왜 매도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추측컨대 아람코가 그죠 IPO 한다, 그런 부분도 약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MSCI 어저께 프로 다 종료됐다는데 뭐 더 팔 게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세 이어져 가면서 좀처럼 강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이렇게 4일 이상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한 것은 모양이 나쁘진 않으나, 외국인 수급이 반드시 뒷받침 돼줘야만 다시 위로 추세 상승적으로 전환 가능한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하락 추세거든요.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자, 중국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하고요. 중국이 오늘 밀렸습니다. 0.47로 마감했고요. 니케이는 그나마 0.12 양호. 자, 여기 대만 한번 볼까요? 대만도 뭐 크게 안 나빠. 0.26 정도 하락. 만약에 내일 상해 종합 지수가 밑으로 깬다 이러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홍콩도 보시면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항생 보시면 많이 안 빠졌지 않습니까? 중국이 현재 조금
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환율도, 아, 약달러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1179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1150원대와 1170원대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해서 1170원과 1180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은데, 우리나라만 반등하는 상황이 아니고 엔화, 유로화 등등 같이 다 반등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보시면 다우 선물이 0.26% 하락입니다. 자, 서명했다는 소식 나오고 난 이후에 좀 급락했는데요. 크게 주가를 밀리진 않고 있으니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 휴장이거든요.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조기 종료합니다만 미국 시장 열리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대충 미국의 상황들을 유추하겠죠. 이것이 추가로 하락만 크게 하지 않으면 오름폭이 얼마입니까? 볼래요? 빈츠님은 볼래요? 오름폭이 얼마입니까? 뭐 찔끔 빠지는 축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호재성 사인한다 사인한다 이렇게 넣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정도이긴 한데 어디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죠? 오늘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100번째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현재 나쁜 상황은 아니다. 유럽 출발 상황 한번 볼까요? 유럽 독일 플러스 0.38 이거 맞나? 자, 볼게요. 유럽이 썸머 타임이 해제되면 5시부터 하는지 정확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5시부터인 것 같습니다. 썸머 타임 해제됐으니까요. 원래 4시 되면 하는데. 자,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매수세가 빨리 같이 좀, 동반돼 줘야만, 반등을 강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코스닥은 왜 그렇게 힘없이 밀릴까요? 이겁니다. 바로, 바이오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단기간 급등한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기관 외국인 펀드들이 물려있다고요. 뭐 때문에? 공매도 때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잘 올라갈 거다 그랬습니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셀트리온도 18만 깨면 축소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깼으니까 축소 의견 드렸어요. 저는 밑으로 추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일 반등이 무색할 만큼 오늘 바이오가 좋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최고 안 좋아요. 자, 휴젤 그나마 잘 버티잖아요. 그죠? 셀트리온과 휴젤 정도만 관심 있다 했고 휴젤은 오늘 버텨냈는데 내일 강하게 반등한다면 모르겠으나 또 밀리면 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 하락할 가능성이 크나요? 일단 잠깐만요. 그 부분 요거 정리 좀 하고요. 자, HLB 7%대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2만 4천 지켜야 된다 했는데 깼어요. 10만원, 9만원 과연 갈까? 여러분들 생각 드십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억하 심정 없어요. 추세가 점점점점 하락세기형으로 힘없이 점점점점 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밑으로 깬다면 힘없이 처질 수 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고지했어요. 보름 전부터 계속 조심해야 된다.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한 달간. 그죠? 나중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밑으로 처질 확률 훨씬 높습니다. 셀 HLB 생명과학도 밀릴 수 있다. 밀릴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밀리고 있네요. 자, 헬릭 스미스 여기 지지부진하고 점 한가 맞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접근할 종목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제 마찬가지. 여기 점 한가 두드려 맞고 난 이후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접근할 이유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매지원 여기 매도 시그널 나왔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얼마가 빠졌습니까? 25만원에서 11만원 빠졌어요. 와우,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죠? 매도 시그널 무시하고 그냥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공짜로 홍콩 가요. 공짜로. 그죠? 자, 메디톡스 겨우 반등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 별로 안 좋은데 뭐 관리 별로 갈 이유 없을 것 같고요. 메디퍼스트가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는 시도가 있는데 강하게 돌파한다면 양호한 상황, 그리고 눌려준다면 모르겠으나 힘없이 처진다면 또 지지부진한 박스권 예상되는데요. 현재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이거 메디퍼스트 일단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ABL 바이오 추세 완전 하락 추세 별로입니다. C2B 엔티는 여기서 매수도 가능하다 했으니 강하게 올라왔으면 적당히 청산했으면 무리 없는 상황이고, 또 기로했었어요. 밑으로 처지면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반등한다 해도 고점 부위 3만원권 이상 넘어가기엔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면서, 수축이 되려면 왔다갔다 횡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올 수 있고, 위에서 3만원 인근에서 숨고르기가 나오면 다행인데 밑으로 처진다면 다시 이전의 저점권인 26,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오리버리 아니고 셀리버리. 이것도 고점 부위에 엄청난 윗골이 달면서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이런 상황 나온다. 자, 21권에 중요한 지지권에 지금 봉착했는데요. 밀려버린다면 이것도 55,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 올라가도 7만원권 잘 못 넘어가는 상황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고요. 전통 제약주 군에서 한미약품 단기 박스권 정도 보이고, 대용제약 별로 안 좋고요. 보령제약이는 괜찮다 말씀드렸죠.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우상향 아닙니까? 잘 간다니까요. 우상향이. 그죠? 빈츠님, 하나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기억해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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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유, 핑클 노래 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주식은 어떤 간다? 우상향하고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접근하셔라. 이게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하다고 투덜투덜 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인격 모독은 아니에요. 기다려봐라.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다? 올라가네.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잖아요. 아니, 주식 투자 한두 달 안에 너무 큰 쇼부를, 쇼부를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죠? 아니, 얼마 올라갔습니까? 4만원, 3만원 올라갔어요. 3천원. 그죠?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상당폭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너무 성급해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적당히 다져가는 상황들을 버텨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라든지 몇 프로 먹었네, 제가 쌍욕하고 싶은 애들 하나 있거든요. 이상한 애들 있어. 이상한 애들 있어. 이상한 애들. 이상해. 걔들. 이상한 애들. 그죠? 뭐보다 4천배 더 가는 역같은 소리 하는 애들 있거든요. 좀 거칠어집니다. 그죠?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박스권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쫄 필요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번 가거든요. 또 밀렸죠? 여기서 안 밀리고 잘 돌파하니까 뭐 다 던지고 나올 필요 있다 그럽니까? 양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욕심을 자제하시고 상황을 조금만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리지 못한 것도 욕심이거든요. 샀는데 바로 그 다음날 10% 20% 가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입니다. 욕심. 그죠? 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제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하락할 가능성이 크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보죠. 종목들, 바이오 핫세븐 종목들 챙겨봤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상당한 변곡점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빠질 확률이 훨씬 높고요. 코스피는 반등도 가능하고 밑으로 처지기도 가능한 그런 어중간한 상황인데요. 조건을 달 수 있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다느냐면요.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해 준다면요.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장이 휴장이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좀 높아요. 그렇다면 강하게 아래 위로 움직이기보다는 내일 하루 정도는 미국 선물이 크게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적당히 내일 움직일 가능성 좀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는데 10시 반에 열리는 내일 중국 상황이 중요하겠죠. 중국이 지금 위태롭거든요. 밑으로 깨진다면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자꾸 터치를 하잖아요. 자, 핀츠님 한번 터치했죠? 두 번 터치했죠? 한 세 번 정도 터치했어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충하고 깨진다면 중국의 추세는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하면서 종목 상담 가능하다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으니까 정리하는 동안 종목 상담 올라오면요 한번 진행해보고 아니면 마무리합니다. 자, 핀츠님 아까 밑으로 빠질 것 같다 그랬죠? 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빠질 것 같다고 빈츠님 이야기했는데 빠지네. 와우, 벌고 있네. 여기 저점 무너뜨렸어요. 자, 밑으로 들고 가면 돼요. 살아있는 강이 아닙니까? 그냥 죽은 거, 그죠? 죽은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죠. 저점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된다? 빠진다. 하락에 베팅했어요. 매도, 그죠? 매도. 자, 주식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러한 종목들 되게 좋아한다 이겁니다. 뭔가 아니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기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상향하는 거,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면 많이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죠? 저점도 깨고 지하실 팔 수도 있는 겁니다. 플러스 나고 있네.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도중에 플러스 나고 있네. 자, 하이닉스 조금 왔다갔다 하긴 합니다만 이거 선물하고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매에 관한 부분이지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지 뭐 크게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홀딩입니다. 86,000원권까지 들어갈 거예요. 아까 그 정도는 아직까지 양이 안 찹니다. 기아차, 추세, 양호, 그죠? 밑에 이평선 다 밑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46,000원권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면 되고요. 셀트리온 18만원 깨지니까 밑으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SDI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23만원권만 지지한다면 큰 문제 없으니까 23만원권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고 적당히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겁니다.
그죠? 기간이 사들고 있으니까. 자, 케이치 바텍이 정말 스펙타클하죠. 빈츠님 이런 거 거의 그죠? 참 황당하죠. 여기 4 해가 그 다음 4% 올랐거든요. 와우 했는데 그냥 대밀림에서 마이너스 5%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원위치 왔습니다. 이거 완전 장난질로 느껴지거든요. 누가? 공매도 앤드 단타 세력의 완전 장난질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안 던진 것도 있어요. 일단 안 틀렸어요. 매수 매수 하면서 매수 단가 밑에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치고 올라간 다음에 2만원권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겠다. 자,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우측 상단에 있는 업종의 상황을 보고 말씀드렸다. 딴 거는 다 비실비실해도 휴대폰 부품은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으로 오늘 순환매 들어온다. 그렇게 예측했고 퍼펙트. 그죠? 장중에 만약에 5G 오늘 접근했으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아요. 5G 오늘 안 좋죠? 오늘 만약에 이 빠지고 있는 바이오에 들어갔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순환매라든지 그날의 강세업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다른 강세업종 하나 있어요. 뭘까요? 중국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계통 강해요.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닥터케이는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신세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따라가기 힘들고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아무래 퍼스픽도 괜찮은 상황.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올라가 있습니다. 왜? 탄탄하게 밑에 상승 이후에 조정권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뭘 노리고 있느냐? 이제 호텔신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같이 키 맞추기 내지는 동종 섹터가 가니까 눌려주면 관심을 한 가져보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위에 저항권이 좀 산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도 일단 분봉으로 접근한다면 같이 신세계 강하게 가기 때문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싶어서 호텔 신라에 관심 가진다. 자, KH바텍은 급등주 축에도 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제법 휴대폰 부품 관련으로 거의 탑픽에 속하기 때문에 급등주 축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이고 급등주를 한다면 비덴트 정도가 급등주였겠죠. 개별주 내지는. 그죠? 자, 경험해봤을 겁니다. 닥터K의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경험해봤을 거예요. 4하니까 14%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 다양한 전략도 저는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고 단타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고 중장기 직장인들 바쁜데 단타 안 되거든요.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들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해요. 자, 어느 대한민국 어느 주식 유료 사이트보다 뒤지고 싶은 생각 없다. 왜? 수익률? 그거 뻥인 거 많아요. 저한테 문자 날라온 거 한번 보여드렸죠. 뭐였는가 하면요. 여기 어디 있을 거야. 뭐 아이디 뭔가 있었는데 한 200원짜리 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돈 벌었다고 막 그래요. 이거 찾으려니 힘드네. 제가 채팅 한번 보고 볼게요.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괜찮은 종목인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EID 여러분 이게 뭐 살만한 종목입니까? 아이구야 추천하고 난 다음에 개꼬꼬라졌네. 그쵸? 말이 좀 거칠죠? 왜? 아니 200원짜리 사가지고 수익 났다고 막 저한테 자랑해. 무슨 수익이 났습니까? 박살났네. 이날일 겁니다. 이날 뭐가 수익 났단 말인데 박살났네? 아이고 200원짜리 사라 해놓고 수익 났다고 저한테 막 문자 날라와요. 사라 했다고 수익 났다고.
200원짜리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날로 종목마다 다 이래요. 그죠? 회의 마치고, 그죠? 회의 마치고 갔다 오니까 박살나 있어. 그죠? 이게 무슨 수익입니까? 안정적으로 하이닉스 닥터케이처럼 하이닉스 사하고 난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어느 정도 들고 가고 적당히 한 8-9% 수익 나면 차익 실현하고, 그것이 진정한 투자지. 그죠?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니까 선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유럽 상황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유럽 출발한 것 같은데 키움 증권이 워낙 빨리 해주니까 아직까지 안 올라왔을 겁니다. 5시 한 20분이나 돼야 딜레이 차트 보여줄 거니까 아직까지 진행상 잘 모르겠고요. 유럽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미국의 선물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로 내일 아침에는 그런 상황으로 미국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